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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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막방은 막창을 먹는 막창 방송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럼 오늘 막방은 억울했다는 거고 하고 분노를 하실 분들을 위해 막창을 먹고 진짜 막방도 할 생각이에요.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좀 화가 날 수도 있긴 한데 하나만 짚고 가도 될까요? 이거 굳이 실패 안 하시는 거면은 좋은 의미로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건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지막이기도 한데 부태오 미션에 얽매여서 잔인한 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쉬는 이유는 조금 지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장기 유방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달려왔는데 최근에는 하던 일들이 대부분 다 꼬이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뭔가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집이 되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나 만화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생방송에서는 즉흥적인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조바심과 스트레스가 대놓고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제가 화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고 뭔가 멘탈이 나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생방송은 잠깐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게 좀 답답한 게 딱 4월 한 달 쉬자 5월에 5월 초에 집이 지어진다고 했으니까 해서 4월 휴방을 계획을 했는데 집이 7월에 지어지게 안 지어지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울적한 마음으로 이제 휴방을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Q&A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휴방을 위해서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막방은 막창 먹방인가요? 와나나님 군대를 가시기로 하신 건가요? 와나나님 팬티 색깔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이 사실상 반 이상이 얘네들이었어요.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 여자친구가 생기셔서 그런가요? 결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건가요? 이것은 필시? 저를 좆같게 만들기 그룹 와좆그에서 단톡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나나가 이제 휴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멘트가 가장 그가 좆같음을 느낄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팬티 색깔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 뇌절을 하는 것 같거든. 하지만 그 정도는 약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게. 막빵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막창방송은 어떨까요? 막걸리방송이나. 아주 좆같고 재미없는 드립이야. 하지만 그 봐도 와나나 평소에 지가 치던 드립이니까 그것이 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어? 이럴 수가!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잊지도 않은 여자친구와 와이프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망가지게 되겠죠? 역시 내가 노리던 게 바로 그거였어. 하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방송 키기 20분 전에 했어요. 와족급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할 거면 도네이션으로 해라. 그런 잦은 질문들을 조금 빼고 좀 많이 뽑아봤는데요. 저도 좀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뽑아서 답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로 소식은 전해드릴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휴방 기간 때다 보니까 인스타 활동은 조금 더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현재 가장 힘든 것, 심리인 것 같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기로 했고요. 사실 쉬는 가장 큰 이유도 뇌가 지쳤다는 게 뇌에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와빌리즈가 유사가족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사가족을 만들고 와빌리즈랑 추억을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랑 와나나님이 이 와빌리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평이겠죠. 내가 모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하게 하하하 웃고 있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상해요. 원호랑 민수는 당연히 이제 군대에서 만났지만 사실 군대에서는 대화 거의 안 해본 사이거든. 서로 겹치지 않는 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은별이, 양갱이, 원호, 민수 나름 서로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되게 느낌이 새롭고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와빌리즈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가족들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진짜 다양하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와조트그, 이게 와조트그예요 여러분. 와나나 젖깎게 만들기 그룹. 씨발 여친 와이프 무슨 이번급이 아니고 이건 제가 보기에 와조트그 회장입니다. 와나나 이 앙크만요나 나랑 사귈래 아님 죽을래. 이건 웃겨서 내가 이 새끼 와줬크 이 새끼 와줬크 오늘 그러면 막방인 기념으로 여장해 주시나요? 물론 저는 안 하죠. 여장을 정말 싫어하는 제 친구에게 마지막 방송이 여장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막방이니까. 아, 미수재나 방송 중. 내가 이제 너한테 묻고 싶은 게, 내가 너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잖아.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도 한데, 혹시 네가 나를 위해서 여장을 해줄 수 있을까? 만나, 정말 내가 너를 아끼고 소중한 친구고 하는데 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가 막방인데 내가 왜 여장을 했는지. 민수야, 전화가 들어와. 여보세요? 민수야. 아니 나, 야 이게 여보세요?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것도 되게 시리우스한 질문 같은데요. 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해요. 사람한테 왜 넌 사람처럼 생겼니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것처럼. 은별이가 고릴라 같은 이유는 태생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공지 드릴 부분이긴 한데 최초에는 4월만 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월만 휴방하기를 희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온 경우는, 좋은 경우는 내가 회복을 완벽하게 했고 유튜브도 더 잘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제가 비방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프라인의 나에게 너무 큰 투입이 들어와 있다? 그날은 방송을 켜서 감사 인사를 해야겠죠.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처음으로 길게 쉬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어거지로 뭔가를 잡고 있기보다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하면서도 한 번 더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소비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회복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 모두들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